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과카몰레 리모트, 웹 기반 리모트 설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좀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일단 설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글에서 의존성 패키지 설치하기, 이거 진행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 패키지 받는 게 너무 느렸었는데, 그게 문제가 자취방 공유기가 약간 좀 맛이 간 상태여서 그랬습니다. 아저씨한테 말해가지고 원격으로 재부팅하니까 인터넷 속도가 진짜 지금 괜찮게 나옵니다. 이제 패키지 받는 동안 잠시 영상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운로드가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다운로드 완료됐고, 이제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치가 조금 오래 걸리는 부분입니다. 패키지 많이 설치했는가 보네. 지금 한참 설치했습니다. 보니까. 아마 여기서도 이제 톰캣이 실행이 안될 겁니다, 아마. 예, 어? 실행이 됐네. 뭐,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설치가 완료됐고, 톰캣이 돌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그룹에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일단은 근데 자바를 여기 내장된 걸 쓰는 게좀 별로라가지고, 그 서브소닉 설치 게시글에서 그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설정 참고해서 자바를, 바이너리를 좀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 글대로 하면 되니까, 다음에, 오피티 폴더로 옮겼고, 그 다음에 오피티로 이동한 다음에 압축을 풉니다. JDK 압축 풀고, 이제 MV 입력해서 JDK 1.8 이걸 갖다가 자바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운받은 파일은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뭐 딱히 지금 볼 부분이 아니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자바 빈 폴더에 자바라는 파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 이거를 그 싱링크 걸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자바를 지금 톰캣을 깔면서 같이 깔렸는데, 바이너리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자바라고 치면 이런 식으로 심링크를 걸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바를 입력하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톰캣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톰캣이 스타트됐고 정상적으로 실행 중인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실행이 안 되던 이유가, 제가 이제 웹데브 설정할 때 8080으로 포트 설정했는데 포트가 겹쳐서 실행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 톰캣 기본 설정이 8080 포트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톰캣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고, 다음으로 설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MySQL은 이미 저웹 서버 설치할 때 깔았고, 이 가이드대로 그대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필요한 파일을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복사하시면 됩니다. 복사하시고, 그다음에 자바 커넥터 4개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받은 파일에 서버 소스를 압축 풀어줍니다. 그다음에 그 위치로 이동해서, 그다음 이렇게 컨피거 옵션을 줍니다. 뭔가 전문가가 된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컨피그 결과가 뜰 겁니다. 결과가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다 yes 돼 있고 멀쩡하게 됐단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메이크 할때 여기는 이제 제가 빠져먹었는데, 메이크 이제 CPU 수만큼 주고 그냥 동시에 4개를 컴파일 하는 겁니다. 그럼 속도가 조금 빨라집니다. 그다음에 똑같 동일하게 입력을 해줍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근데 잡을 4개로 설정했는데 2개밖에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컴파일 약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잠시 영상을 중단하기보다는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예. 3번 들어갑니다. 여기 보니까. 아마 4개까지 아마 돌아갈 겁니다. 이때 CPU 사용량 보시면 아마 폭발할 건데. 보시면은, 예. 거의 만땅이지 않습니까? 컴파일이. 예. 이제 설치가 정상적으로 끝났습니다. 다음에 이거 GUACD라고 그 서버를 시작해 봅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또 해줍니다. 예, 시행되고 있는 부분 확인되었고, 그다음에 이걸 재부팅 시에도 자동 실행하려면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모듈 배치를 해야 되는데 홈폴더로 이동합니다. 홈폴더로 이동해서 그대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폴더 만들고 복사하고 그다음에 심링크 만들어주고 다시 그다음에 이제 그 라이브러리장 이제 그 모듈을 복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 지금 그 과카몰레 그 인증 파일 압축 풀고 그다음에 그 해당 폴더로 이동해서 그 MySQL로 이동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를 이 파일입니다. 이 파일 ls 해보시면 아마 똑같이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이 파일, 이 파일을 복사합니다. 여기 복사하고 그다음에 자바 커넥터를 MySQL 커넥터를 그 익스텐션 폴더, 리브 폴더에 복사합니다. 갔다가 ls 한번 해보시면 얘가 복사할 파일입니다. 얘를 복사합니다. 끝났고 MySQL 서버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복사하시고, 저는 이제 그 비밀번호를 이제 그 이전 동영상에 보시면 DJJ940으로 했습니다. DJJ940 하면 MySQL 콘솔에 들어와지지 않습니까? 이 콘솔에서 그대로 그냥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 뭐 유저를 뭐 DJJ940 이게 비밀번호인데, 그러니까 이게 GUAC 유저에 대한 비밀번호입니다. 뭐 이거 뭐 마음에 드시는 대로 바꾸시면 되고, 원본으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각각 뭐 셀렉트랑 인서트 뭐 권한 주고, 그다음에 권한은 이제 반영하고 이제 끝났으니까 나가면 됩니다. 아뭐 자문으로 뭐 상관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JDBC 폴더에 가가지고 일단 홈 폴더로 한번 이동하겠습니다. JDBC 폴더로 이동해서 초기에 MySQL 그 이제 값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이제 SQL 파일이 두 개가 있는데, 이두 개를 갖다가 그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복사하셔서 여기 물음표 되어 있는 부분에 지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트, 그러니까 MySQL 루트 계정에 대한 비밀번호입니다. 예. 이러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자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설정 파일을 연동해야 되는데, 이걸 생성하고, 그대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붙여 넣고, 이거 이제 그 GUAC 유저에 대한 비밀번호인데, 저는 DJJ940으로 했기 때문에 DJJ940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설정 파일도 이제 그 톰캣에서 읽을 수 있어야 되니까 심링크 걸어줍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리모트 쓰실 때그 소리하고, 소리는 아니면 프린터 공유를 하려면 이거 라이브러리를 이제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등록하시면 되고 ld config v 하시면 모듈이 등록이 됩니다. 재부팅 딱히 안 해도 작동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톰캣으로 이제 웹페이지로 이동해가지고 작동을 정상적으로 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8080 들어가면 아마 톰캣이 반겨주지 않겠습니까? 아마 톰캣이 잘 작동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과카몰레 입력하시면 이렇게 과카몰레가 열립니다. 초기 비밀번호는 GUAC admin, GUAC admin. 잠깐만. GUAC admin, GUAC admin. 잘못 쳤나? GUAC 어드민, GUAC 어드민. 어? 정확하게 쳤는데. GUAC 어드민.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톰캣을 한번 재시작하고 GACD도 재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톰캣을 재시작을 안 했습니다, 제가. 서비스 톰캣 8 리스타트. 이러고 나면 아마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될 겁니다. 네, 정상적으로 될 건데. 새로 고침을 해야 돼요. 아직 로딩이 안된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실행은 되고 있는 부분이고, 빨리 안 올라오네. 접근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초기에 과카몰레 이제 그 파일을 갖다가 설치하는 과정이 있는데, 아, 그게 지금 좀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로딩이 안 돼가지고. 조금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로딩 됐습니다. 이제 로그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이제 로그인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이거 살짝 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분투 가상머신에 그 RDP를 설치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 설치가 안 되지? 이거 뭐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가상머신에 이터넷 네트워크. 가상머신에 지금 인터넷이 안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번 영상에서는 못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그냥 U5 PVR 쉘에 접속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커넥션에 들어가셔서 U 커넥션, 그다음에 5 PVR 쉘, 그다음에 어차피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127.0.0.1 VNC가 아니고 SSH로 바꿉니다. 포트는 뭐 22번, 유저네임은 루트 5PVR, 그다음에 뭐 컬러가 저는 뭐 블랙 온 화이트 좋아하고 폰트 사이즈를 12 정도로 하고 SFTP 설정하고, 이렇게 설정하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5PVR 쉘에 접속이 됩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얘랑 보시면은 약간 느린 것 같지만 이렇게, 예, 동일하게 이렇게 웹에서 실행하는 게그 쉘입니다. 쉘. SSH 원격. 네, 뭐 이걸 갖다가 동작되는 모습을 제가 간단히 보여드리면은, 여기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은 얘는 안될 테고, 그 저희 라즈베리 파이 쉘, 뭐 이것도 동일합니다. 예, 지금 115일 동안 동작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가상머신을 한번 켜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에서 이게 다 리모트를 할수 있는 겁니다. 윈도우 7을 부팅시키겠습니다. 버츄얼박스 2에 윈도우 부팅 화면이 보일 겁니다.
부팅이 되고 있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새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 이게 세션 문제구나. 철박스 킬 세션. 예, 표준 모드로 시작하고 부팅되는 거 잠시 구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철박스에서 도는 이제 이게 과카몰레 기반에서 도는 이제 웹 기반 이게 RDP인 겁니다. 이게 뭐 실제적으로 이거는 이제 뭐 보철박스 콘솔인데 굉장히 잘 작동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서버는 이제 그 i5 기반으로 돼 있지만은 충분히 u5 비발에서도 쓸만한 성능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과카몰레 리모트 설치하는 방법 그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